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2018 청원 생명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. 친환경 농축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고 가을의 정취 속에서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구준태 기자입니다. 국내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18 청원 생명축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. 60여 개 부스로 꾸며진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청원 생명쌀과 사과, 배, 고추 등 친환경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20에서 30%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특히 구매한 축산물은 옆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셀프 식당을 마련했습니다. 구매한 입장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입장권 금액만큼 원하시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농가도 돕고 관람객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죠. 개막일 박상민의 파워 콘서트와 전국 톱10 가요쇼 7080 청춘 콘서트를 시작으로 인기 가수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폐막일까지 이어집니다. 또 고구마 수확체험, 동물농장, 건강체험관 등 5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거리 쉼터와 주차장도 예년보다 크게 늘렸습니다. 축제장 곳곳에 꾸며진 형형색색의 가을꽃도 볼거리입니다. 코스모스와 피튜니아, 백일홍 등 수십만 본의 꽃이 만개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해년마다 오는데 너무 예쁘게 올해는 더 예쁘게 꾸며놓으신 것 같고 꽃도 너무 예쁘게 잘 피었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, 즐길거리가 가득한 청원 생명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